김치 냄새! 달리우드에서 놀이기구 탄다고 진짜 멀미 나가지고 달리우드에 격파당하고 나니까 한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육개장, 떡만둣국, 순두부찌개. 사전 치즈튀김 골랐어. 진짜. 먹어보자. 이렇게 자르니까, 잘라놓으니까 먹기 편하긴 하다. 맛있는데? 오. 바삭바삭하고?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돼. 그것도 그렇지만. You know, they think at home smoking weed, and when I'm in the streets, I'm just like,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What's up? What are we doing? Instead, I'm working, and then in the streets, I'm casual. 무슨 감정? 약해 보이니까. 아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좀 낙습 있을 때 몇 번 올 걸. 바빠가지고. 지금 저희는 애쉬비에 왔고 다운타운이거든요. 아, 저 옛날에 애쉬비를 두세 번 왔을 때 젊은 감성이 넘쳐나서 도시도 깨끗하고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요 몇 년 못 왔어요. 한 1, 2년 사이에. 근데 이제 저희 동부로 가기 전에 여기를 꼭 들렀다 가자 해서 이제 여기를 들린 건데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볼 게 너무 많고 더 좋아졌네요.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카페 가서 할 것 좀 하고 컴퓨터 좀 하고 진짜 여기 막 카페, 식당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게 많아요. 막 공예품 파는 막 이런 아트샵들? 그런 게 많아서 저같이 이렇게 다운타운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 천국. 실제로 보니까 색깔이 다르네. 이렇게 화면이랑 보는 거랑. 색깔 바깥쪽에 해돌이 색깔은 똑같은 거지. 안쪽 안쪽만, 안쪽만 다른 거지. 그러면 이 바깥의 색깔이 어떤 색깔 여기 있는 색깔들 쓴 색깔들이랑 뭐랑 해도 다 잘 어울리지 않아? 이 색깔은 뭐, 무슨 색깔이야? 이 색깔? 이게 이제 거의 이런 색깔이죠. 이런 색깔이 원래 이런 갈색이 자연 색깔이 다른 거랑 다 잘 어울리죠. 응? 아니야 좀 달라. 뭔가?
여기 진짜 은은한 이게 진짜 예쁘다. 없음? 근데 카메라로 하나도 안 담긴다. 컬러가 그지? 컵을 두 개를 사자. 어떤 컬러를 살까? 지금? 그거 이거 사면 초록색이랑 조금 이거 초록색이랑 잘 어울려.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다르잖아. 아예 다른. 그러니까 살 거면 초록색도 이렇게 된 걸로 사야지. 아 있었죠. 포멘터들 있어. 포멘터. 어 내려가면은 사람 엄청 많다. 애쉬빌이 또 완전 브루어리의 도시거든요. 이따 저희도 저녁 때 브루어리 투어를 몇 군데 할 건데 여기는 낮부터 이렇게 와 사람이 많네요. 쉐어백스가 좀 큰 게 있나 보다. 이게 5원짜리. 여기 있다 5원. 솔트 맛이 짭짤하면 초코 향이 나. 과하게
맛있다고. 괜찮다고. 진짜 맛있다. 와. Right now, 저기도 뭐가 있네. 그래 지금 저기도 브루어리고 뭐 여기도 있고. 문각군대에서 지금. 우리 아까 저 뒤쪽에 아까 우리가 마시고 왔고. 뽕카토리 이쪽이야? 이쪽 꺾어서 왼쪽으로 더 가. 아 저쪽이다. 저쪽. 저기 있네. 저기도 있고. 온갖 곳에서 지금 에탄올을 만들고 있어. 에탄올. 가을에 오니까 너무 좋다. 어우야. 와. 여기도 위키드 위드 거구나. 아, 그러네. 어, 여기 바깥에 저렇게 많이 해놨네.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놨다고? 이게. 그래, 바깥 자리를 많이 만들어놔 좋다. 웨이팅이 있네. 워낙 유명한 데라. 같은 거야.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많다. 뭐 이런저런 곳. 그때 우리 왔을 때보다 진짜 두 배는 된 것 같은데? 줄 진짜 길다. 여기 지금 역대급 같은데 줄이. 지금 들어가 한 명, 일행 중 한 명만 들어가서 주문하래.